김치가 문제니? 아니, 저 김치가 문제입니까? 이봉희 사모님. 뭐야 이게? 어? 근무 시간에 반상회하나? 어? 주방장님, 긴급 회의에서 동해 본부장님한테 경험권이 유임됐다는데 사실이에요? 어이구. 그새 못 참고 또 쫑알거렸어? 어? 아니 우리 주방 식구들도 알 걸 다 알아야죠. 우리도 엄연한 주주들인데. 회사 사정상 오늘부로 저는 카멜리아 김치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몫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방장님. 예. 태봉의 이태훈 씨와 공조해서 저희 카멜리아 김치 잘 이끌어 주십시오. 이장원 출근하시게요? 근데 엄마,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. 네? 엄마! 높임말 써도 소용없어.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. 나 곧 톱모델 될 거야. 언제? 아니, 엄마가 우리 강의사님 봐주면. 결국 나보고 희생하라는 거 아니야. 나도 이제 자식 새끼들 수발하는 거 지쳤어.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식들 네가 알아서 해. 엄마! 언니 애였어도 이랬을 거야? 언니가 애 본다고 아나운서 못한다고 해도 안 봐준다고 했을 거냐고. 아니 이유나 니 언니 두고 왜 애 타령은 해? 정 하고 싶으면 이사방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. 아, 모델 일까지 시켰으니까 애도 봐주겠지. 난 내 인생 살러 나간다. 응? 아버지 비켜줄래? 아 엄마! 아 장모님이 애들 안 봐주신데? 응. 아 어쩌지? 맞아.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. 아유 오늘도 늦었네. 그냥 맨날 서두른다면서 뭐가 그렇게 일이 많은지. 맛있는 김치 아니,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 국민 식탁 책임져 봅시다. 가자. 엄마, 언니. 안녕하세요. 제가 왔어요. 아니 네 마누라 모델 가방이나 날라다 주지. 여기 왜 왔어? 아이고 요즘 우리 똥강아지 얼굴 매일매일 보네. 응? 아버님 우리 강의사님 너무 예쁘죠?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시죠? 그런 거 그거야 그렇지.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도 봐주지 못해. 김치공장 문 닫고 손가락 빨면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코가 석자야. 어머님 저 모델로 성공하면 오빠 고시 뒷바라지 잘해줄 자신 있어요. 그리고 저 벌써부터 인기 폭발이에요. 남편보다 잘 나가면 남편 기 꺾여. 난 그 꼴도 못 봐. 저기 엄마. 엄마고 젖마고 부모는 뵈지도 않고 네 마누라만 보이는 네 녀석이 알아서 해. 어차피 우리 허락 안 받고 세영이 모델 시킨 거 아니야. 어서 가요 여보. 아이고 가만 있어봐요 아버지. 이거 봐 아버지. 저 일단 너는 차는 가. 어? 강의사는 내가 알아줄게. 공장은 안 가고?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딱 6개월 동안 한번 원없이 한번 해봐. 그 대신 너 안 되면 그때는 미련없이 포기하는 거다. 알았지? 가봐 늦겠다. 그래. 저. 어이구 저 팔불출. 엄마 세영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고 살았어요. 아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성 살려서 직업 갖겠다는데 밀어주면 좋잖아요. 여자가 돈 많이 벌면 남자를 눈 아래 두고 보게 돼 있어. 남편을 우습게 본다고. 아유 엄마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. 그리고 저 집안에 엄마가 행복해야지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. 아 엄마는 세영이가 봉이어서도 그러실 거예요? 난 외가고 친가고 손주들 안 봐줘. 내가 놀고 먹는 편한 백성도 아니고. 아 여보 오늘 당신 없어도 공장이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당신 강의사님 데리고 집에 들어가 있어. 좋았습니다. 아버님 어? 아저씨. 홍 씨. 아니 사회가 우리 김치 사업에서 손을 떼면 우리는 어쩌라고. 그래도 동업은 계속하는 거고요. 저는 빠지지만 주방장님하고 태훈이 형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. 그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 하긴 뭐 김치 사업보다는 호텔 경영이 더 시급하니 어쩔 수 없으시겠지. 저기 근데 말이야 저기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우리 봉이랑 결혼하는 건 얘기 안 하셔?
세무조사 때문에 결혼 얘기 꺼낼 틈이 없었는데요. 이번 추징금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제가 결혼 승낙 받을 생각이에요. 동백아, 아, 좀 있으면 일해주실 분들 올 거야. 이제 넌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돼. 아니에요, 엄마. 동백이 재밌어요. 더러워진 게 동백이가 만지고 나면 깨끗해지고. 기분 좋아요. 어? 누구지? 어머, 어머님. 진짜 이뻐지셨어요. 딴 사람 같아요. 아신 누구신가? 엄마, 백유진 씨예요. 전에 동해랑 같이 일했어요. 안녕하세요, 할머님. 일전에 저희 식당 오셔서 닭김치 드시고 맛있다 그러셨던 거 기억나세요? 아, 그 아가씨? 아, 이제 생각나요. 근데 여긴 웬일이에요? 아, 제가 동해 씨를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. 할머님 보시기에 저 동해 시작으로 어떠세요? 아, 안 됩니다. 우리 동해는 봉이만 좋아합니다. 이거 제 프로필하고 신체 검사서예요. 이걸 왜 저한테 줘요? 아시겠지만 동해 씨 장차 큰 호텔 이끌어가자면 능력 있는 와이프 필요해요. 그 역할 제가 하고 싶어요. 이거 보시면 저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아, 부주왕자님, 아,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오늘은 동해 씨한테 볼 일 있어 온 거 아니거든?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심사숙고해 생각해 주세요. 부주방장님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 저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나도 동해 씨 포기 못한다고 확실히 입장 밝혔을 텐데. 동해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있어 보면 알 거야. 동해 씨한테 나 백유진이 꼭 필요하다는 거. 아니, 부주방장... 예, 할아버지. 아, 지금 회장실로 오라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래. 수고가 많네. 특히 도진이가 아주 잘하고 있구나. 네? 아, 네. 그런데 말이야, 홍 사장. 동해를 하이난 체인 사업에 합류시키게. 회장님. 회장님. 하이난 체인 사업은 초기 단계니까 뭐 동해가 일 배우기 아주 적합할 것 같아. 그리고 난 홍 사장이 동해를 맡아가지고 잘 좀 키워줬으면 하네. 아니요, 전 그럴 수 없습니다. 홍 사장. 우선 하이난 체인처럼 중대한 프로젝트에 동해 본부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인력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. 여긴 전쟁터지 학교가 아니니까요. 예수가, 아까 말산 여사가 한 말이 서운해서 그러는 거냐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동해군을 호텔리어로 키우고 싶은 애정이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. 회장님께서 꼭